지금까지 20여 년 넘게 이주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 활동을 해왔는데요. 특히 이주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금 체불, 폭행, 산업재해, 사고,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찾아오실 때 저희들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또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역할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산 이주노동자센터 우삼열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 뭐 먹었어요? 밥? 네. 이거 물 잘 나와요? 물?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쌀 지금 있어요? 쌀 많지 않은데 조금 더 확보해야 되겠고. 캄보디아 말 맞죠? 캄보디아 분 여기 지금 쉼터 이용하시는데. 어, 불편한 거 없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잘 지내고 있으시다고. 지금 겨울이라서 많이 추울 텐데, 온도가 많이 내려갔는데, 어떻게 옷은, 따뜻한 옷은 좀 충분히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여성 이주 노동자들은 폭력이라든가 범죄에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 이주 노동자 쉼터입니다. 그 여기는 완전히 다 무료 있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여자만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온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매일매일 연락 와요. 잘 있나 없나 이런 게 있어. 원래 일하는 용접회사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것은 역시 대화와 소통의 문제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겠죠. 언어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역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임금 계산을 했을 때 맞지 않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중간에서 확인을 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김희망 씨인데, 네. 출산비가 병원에서 네. 1,000만 원이 뭐 넘을 거라고 얘기 들어서 저희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서. 한국의료지원재단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건보가 있는 이주민 지원이 가능한데, 네. 그분은 건강보험이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출산 네. 시에 예. 그 산모가 쓸 수 있는 아기 용품. 그거 보내드릴게요. 퇴원하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거라도 저희 그 받고 싶습니다. 저희도 좀 자원이 네. 연결할 수 있는 자원이 있으면 기억했다고 꼭 연락드릴게요.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원 체계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든 뭐 다양한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도 역시 또 도움을 청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기금이라든가 지원 체계들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이 그 혈압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혈압은 괜찮다고? 아 너무 좋고 굿뉴스. 아니 먹고 있어요 날마다. 아 혈압약은 먹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괜찮아요.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다 다음 문제니까. 상담소가 태어나기 전에 건강보험 적용되는 걸 딱 보험 좀 확대해 줘야지 비자를 따지.
시험도 할지 모르고 혼인신고 됐냐?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셨는데 현재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밖에 안 남으신 상태이지만 남편은 현재 수감된 상태로 이 가족과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혼인신고는 하셨지만 비자 신청을 아직 못하신 상태고 또 건강보험도 아직 취득을 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지금 혼자서 출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지금 느끼고 계시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신경 쓰고 제가 죽으면 내 자식이 어떻게 살아?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항상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셨고 그냥 집에서 아이를 낳겠다고 하셨고 그 문제로 인해서 혈압은 혈압대로 높아지시고 항상 불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가려 있으니까 다리만 이렇게 걸어주세요. 엄마 닮아서 건강하게 잘 태어날 것 같은데 이 사진 볼 때마다 그래도 기분이 좋죠? 네, 기분이 좋죠.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빨리 나왔으면. 한국 나라가 신경 쓰고 많이 도와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할 말이 없는 정도로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아기 낳고 나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진짜로. 아산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수가 36만 명, 외국인의 수가 3만 6천 명. 그래서 외국인 주민 비율이 10%에 달하는 지역입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이주민들을 대하시면서 이제는 이분들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일하는 이들이구나. 우리의 이웃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차별 없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주민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일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